반갑습니다. 저는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책이 놓여 있다. 책 제목은 굉장히 길죠. 그 책의 저자이며 입시 전문가 그리고 재테크 책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몇 권의 이 성장 읽기 관련 다른 채널에서도 출연했던 의대 생기부 필독서랑 또 초등부터 시작하는 의대 공부 뭐 이런 책들로 의대 입시 쪽 전문가로 이렇게 나서서 전에는 제가 이제 재테크 책과 이제 병행하면서 가다가 완전히 이제 의대 입시 전문가 쪽으로 굳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뭐로 제가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항상 저는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새로운 변화의 혁신에 늦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한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부의 공식이 이제 여전히 유효한지 부에서 인문학이 찾아오는 비중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챗GPT나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같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문학이 인간만의 고유의 문학 가치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문학 유효한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과 통찰력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실은 이 교육업계 일을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7, 8, 10년 가까이는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를 할 때 대부분의 기자 생활을 IT, 벤처 사업 97년부터 IT 기자를 2003년, 4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좀 전설적인 영웅당이지만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과 밥 먹고 뭐 엔소프트 김태진 사장과 만나고 뭐 이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니까 뭐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카카오톡에 뭐 이제 김범수 기장이라든지 그 후에 좀 부자들과 좀 뭐랄까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됐죠. 예, 그래서 부자들이랑 많은 자리를 갖고 이제 부자들 또 계좌 아는 후배를 통해서 또 부자들의 얘기 부자들이 모여서 인문학 공부하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실제 제가 또 아는 지인 후배나 또 지인 중에 투자로 또 대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들 사람을 또 지켜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게 그들 참 대부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생각보다 그들이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간단합니다. 예. 부자들이 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집값이 개발 특수를 타고 몇백 배 올라가지고 부동산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부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IT 벤처 때 그때 코스닥이 엄청났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기술이 70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뭐 코스피가 쳐질 때 코스닥이 거의 3000까지가 막 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왔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부자들이 돈을 번 시기와 주식으로 번 시기 그리고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불리는 방법으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선물 옵션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특히 옵션을 거래를 많이 하고 또 선물도 해외 선물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여기에 비트코인이 가세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국내 이제 도입되고 국내 시장에 이제 사고 팔고 거래가 된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때 몇십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몇십만 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교육 종사자도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200만 원 투자해서 비트코인 5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한 갔을 때 뭐 이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부호를 또 비트코인이 이루게 되고 최근에 또 부자들은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그림이라든지 뭐 NFT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여전히 부의에서 중심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여전히 주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비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 대학 후배 중에 거대한 펀드 매니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런 펀드 매니저로 독립한 사람들을 이제 매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주식 투자금은 한 300억 정도. 그런데 선불 옵션으로 한 2-3천억 정도로 이제 종잣돈을 올리고 지금은 더 올렸을 겁니다. 몇 년 전 얘기니까. 그 친구를 만났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 친구가 항상
예, 쉬고 있는 동안에 읽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아, 본인이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의 중심에 서서 그런 책들을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문 사회 쪽을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거기서 또 통찰력을 좀 아이들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이제 수백억 걸번 개미들한테 항상 책을 나눠주고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책을 원했을 거예요. 아니면 워렌 버핏의 책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사 책을 줬다는 거예요, 다들. 아, 그래서 확실히 역시 자기네들 수백억 번 사람이지만 수천억 번, 그리고 조 단위까지 이런 이 슈퍼개미들은 정말 보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 인문학을 읽게 되고, 성공한 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좋은 DNA를 타고 나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금수저부터 태어난 거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겠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동수저나 그 밖에 밑에 흙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읽고 자기가 판단력을 키우고 누군가의 멘토가 있었겠죠. 이런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경력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대부분 경제경영학과를 나왔을 거야. 아니야, 요즘엔 뭐죠, 빅테크를 알아야 되고 AI를 알아야 되니까 이과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을 거야. 아, 그래도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역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 학력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학력에 비해서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이나 찍기 교육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물론 이제 이제 공부를 한걸 바탕으로 사회생활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특히 제가 또 의대가의 책을 썼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의대 보내지 말라면 또 이게 웃긴 얘기가 되는데, 의대를 나와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의대는 의대의 다른 나라의 장점, 사회적 인정이나 정년이 없다, 조직 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의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돈을 버는 방법, 즉 노동 소득을 통해서 버는 방법과 노동의 소득을 통해서, 이걸 뭐 불로 소득이라고 하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맞는데, 이 소득을 체계적으로 얻는 방법은 다르니까, 노동 소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사교육에 투자하셔서 좋은 대학을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의대 이런 데 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문학도 읽히고 책을 좀 많이 읽히셔 가지고 이 아이의 좀 어떤 쉽게 말하면 그릇을 키워주시는 게, 그릇을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이 설사 영문대를 못 가거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그런 데못 나오더라도 이 자신이 쌓은 통찰력과 세상을 보는 눈으로 결국에는 성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수는 서울예대, 연세대, 고려대 뭐이 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많이 갖고 있는 순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식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바로 이병철 회장이 동시에 고3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정용진, 한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고. 근데 두 사람이 대학을 갈때 학과를, 예, 즉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정해준 거죠. 아, 동양사학을 해라, 서양사학을 해라 한 점. 그래서 사학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그리고 경제경영을 나중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배워라. 그렇게 해서 가서 이 정용진도 미국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일본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인문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용학문인 경영학이든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급식 비환영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그저 학력과 성적이 서울대 경영대를 갈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를 가게 한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책을 뭐 경제학서적이나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부자가 되려면 읽는 책 중에 제 대학 후배 그 친구도 엄청 열심히 읽었던 책에, 혼마 문외이사의 책에 이제 저희 말하면 이제 선물 거래로 이제 돈번 방법을 캔들차트를 보여준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안 읽고 다 동양 고전과 이제 삼국지 이런 책들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도 전략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으면, 꼭 경제학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 PER, PSR, PBR 뭐 같이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걸 몰라도 인문학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평균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근데 그건 평균값인 거죠.
서울대를 나온 아주 거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인데 서울대를 나오고도 불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서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는 공부를 따지면 대한민국의 상위 0.1%가 가는 대학이니까 그들이 성공했으면 더 많은 돈을 다 벌었어야 될 텐데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법대나 지금 로스쿨이죠. 경영대 그리고 의대 출신들이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외의 존재들 서울대 연대나 고려대를 나오지 않고 법대나 경영대나 로스쿨이나 경영대나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돈은 자기가 읽은 책과 통찰력과 경험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따라오는 그 무언가지 그것이 그 중에 하나인 나의 솔직히 말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에 뛰어난 재능 하나로 나에게 돈이 그치? 주어진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만 이런 책을 쓴 어떤 여자 한의사분의 책이 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바뀌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유 돈 많은 백수가 최고죠. 뭐 법무주 될 거예요 라고 하다가 최근에 의대 열풍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하는 게 그야말로 의사 입고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그 병원 원장 이게 의사의 전부의 삶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저 입시에 대한 열풍이 다시 커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최근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유동성 장세로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많이 그냥 폭락했다가 폭등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쳤지만 엔비디아가 폭락하고 있을 때 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몇십 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엔비디아를 2016년 때 그때 딱 알파고가 뜰 때 샀대요. 그때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으로 GPU로 약간 이제 이름을 날릴 때였는데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면 GPU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하나 사놓고 한 4천만 원 샀나?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40억 됐다는 거예요. 100배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서울대 경영대를 나오거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서울대 의대를 나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컴공과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컴공과 하면 가장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서울대 컴공과 나온 문명록 교수가 그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투자한 것인가 보세요. 성적 병도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의 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 학문적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어떤 통찰력 상 말고 소위 말하는 전문적 학문적 깊이성과 어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돈의 어떤 비례관계는 별로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왜 50대 넘어서도 뭐 이제 3프로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직 경제적 자유를 못 잃었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얘기죠. 그들이 돈을 벌었으면 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투자 정보를 하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본인이 투자하지. 제가 제 딸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10년도 훨씬 넘었고 만약에 근데 제가 그 딸이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제가 좀 딸을 늦게 낳아서 제 딸이 만약에 지금 고3이나 고2가 된다면은 대학은 보낼 거예요. 일단 대학 가서 이제 말고 뭘 해서 하자 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저는 의대를 보낼 생각은 없고요. 저는 제자를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진짜 인공지능은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짜 게임 체인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뭐 정보화 관련된 혁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변화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최전선에 서라. 그래서 올해부터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인공지능 학부가 생기고 서울대학도 이제 인공지능 융합 학부가 이제 조만간 생기고 모든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컴퓨터공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5년 뒤 10년 뒤 생각하면은 의사들은 지금 숫자들이 해마다 또 2천 명씩 늘어나가지고 숫자들 늘어나면 돈만 되는데 몰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의 성형외과 일반이나 강남의 피부과 일반이가 옛날에
월 1,500 정도 받다가 지금 500, 600으로 떨어졌다 이 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떨어지게 따라가지고 앞으로 즉 수요가 더 많아질 분야인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쪽이 오히려 저는 더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장식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워렌 버핏의 서가를 보지 못했는데 그들 서가에들 대충 꽂혀 있을 책이 보이긴 하가요 눈에. 뭐 얘들의 소로스의 책에는 칼 포퍼의 책들이 쭉쭉 꽂혀 있겠죠. 책 속에서 이렇게 저는 무슨 세 단어가 꿈틀꿈틀 보이는 거예요 저만. 제가 부자의 서재를 가보고 부자의 서재에서 볼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게 자신감의 반대말은 불안감이잖아요. 사람 모를 때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이 주식을 팔어 이 주식을 이게 가져야 돼. 불안하니까 갑자기 남들이 파니까 따라서 팔게 되고 자신의 주관이 해체가 되고 어떤 쉽게 말하면 남들 따라하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과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 통제는 본능적인 통제, 공포감 같은 것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나의 탐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얻는 코드로 그래가지고 문학책들이나 인문학, 역사학, 철학책들을 구비해 놓고 틈틈이 그때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보면서 저도 책을 뒤쪽에는 이제 SF 문학 얘기를 쓰면서 SF 문학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들 보니까 그런 이제 부자들은 물론 바빠서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조용히 혼자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책들을 많이 읽죠.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나 그 변화에서 내가 무엇을 해치를 해야 되고 그 변화에 때로는 내가 그 저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변화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책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책을 읽고 나면 자신감이라는 세 글자가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가 독서를 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도 그 비슷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과 통제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런 자신감과 통제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의대를 많이 보내니까 의대 관련한 학생들이 책들을 권해오고 그래서 그 맞는 책들을 권해주는데 저도 그냥 이런 책을 읽었다 정도로만 끝나는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은 굉장히 이제 저에게 어떤 자신감과 어떤 저를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초반에는 엄청난 스피드로 파고들다가 어느 순간 그냥 딱 거기서 멈추고 금방 뭐 탈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집중력이 이제 좀 중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페북에 충동적으로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페북에 보면 정말 막 여가되지 않고 막 그냥 반응 보려고 막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관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홍해걸 이제 의학 전문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게 관종이 아니라 성인 ADHD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전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라는 책으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교도소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과 상담을 했던 그 저 사람들의 의사가 쓴 책이니까 그래서 성인 ADHD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나의 내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문제가 뭔지 알았어. 그리고 성인 ADHD는 리탈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해결핵이 생기면서 내가 그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이제 의대 입시에서 내가 최강자라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끈기가 부족하고 항상 조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나가다가 중간에 탈진해버리는 이 문제점의 원인을 찾게 되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그만큼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진짜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로. 한번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이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라는 책은 정말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정말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자들은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미술품에는 일단 뭐 세금 매겨가지고 세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죽거나 일정 시점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봉헌을 하는 사업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미술품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비틀즈의 음악은 그 음악 자체가 좋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지만 그 음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면에 미술품은 저작권 동시에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소유권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날은 오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희소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예, 물론 보관할 때 비용은 들지만, 그리고 자녀한테 물려줄 때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사회적 어떤 명분 있는 사업을 할 때 컬렉션 같은 거 이렇게 공개하고 그럴 때마다 그 기업의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에 비해서 그나마 계속해서 어떤 투자 금액이 오르고 활황을 빚고 있는 것은 미술품 투자더라고요. MZ세대가 굉장히 재테크 감각이 빠르잖아요. 다른 거는 늦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미술품 투자에서는 굉장히 앞서.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전문 그 딜러로 아트 딜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들을 때 야, 요즘에 그냥 미술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마치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경매 차익을 노려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젊은 여자가 있을 정도야. 그런데 그 여자는 나름대로 미술시장 공부하려고 굉장히 책도 읽고 많이 읽더라고. 아, 미술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시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이 뜰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뜬 그림은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볼 때 저는 이제 결국 그 작품을 고르는 논이 지금처럼 10년 전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고르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것은 당연히 미술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리고 컬렉션이나 미술 각종 이제 전시에 많이 나가면서 경험을 쌓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을 부의 부로 안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였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가 있어서 후배한테 그러면 부자들이 가장 모임에서 많이 열고 그러면 내가 실제 유발 하라리를 불러서 모임을 한 적은 있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모르겠대요. 왜냐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온 적은 있는데 그래서 와서 글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그때 왜냐면 경희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다 가서 보긴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잠깐 아침에 그저 어디 가가지고 뭐 CEO 조찬 모임에 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천만 원쯤 받고 강연을 했다 이런 소식은 뉴스로 적어되지는 않았겠지만 있겠죠. 제가 확실하게 그건 말씀드린 수 있는데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부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그 투기의 언변이고 책을 통해서 농업혁명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 어떤 발전과 무관하지 않게 흐르져오는 역사의 변화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예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솜씨가 결국 유발 하라리가 다른 작가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전공은 이제 중세 전쟁 유럽 전쟁의 전쟁사가 이제 주제에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박사 논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AI의 A도 모를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AI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참 AI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근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AI가 발전되면은 오히려 수학과 하는 사람이 올 게 없어지고 인문학자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수학이나 AI나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렇죠. 예,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을 누가 믿겠냐라면서 비꼬았는데 그쪽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AI들 지금 뭐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이런 데 성능을 테스트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과학고에서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라고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만약 쉽게 말하면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한 학기 동안 그 생물 전문학 선생님이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이제 파이썬을 가르쳐 가지고 그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그 펌메드라는 영어 의학 논문 사이트의 논문인데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않고 서버에서 바로 이제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파이썬을 짰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그대로 제가 명령어만 놓고 제가 제비나이한테 딱 시켜보니까 5초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개월 달려가지고 매달리지들을 이제 쉽게 말해 5초 만에 하는 거죠. 걔네들 이제 수학과학적 지식 같은 거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 금방 의사분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겁을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해마다 발표되는 이제 의대 국시 문제를 제가 관심 있게 가가지고 그중에 의대 국시 문제 중에 일부는 멀티미디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풀 수는 없지만 멀티미디어가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제미나이한테 풀게 하거든요. 그럼 바로 그럼 뭐 1초도 안 되죠. 그냥 넣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처럼
내가 외워가지고 그 외운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전문가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공부한, 내가 공부한 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세상은 이 AI 덕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있든지 그 분야에 대한 소설에 대한 얘기도 했던 이유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좀 AI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오히려 AI를 만들려면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이 더 중요한 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돈과 관련돼서 부자가 되려면요 AI의 그거와 인문학적 요소를 같이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AI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AI를 이제 여러분 이제 챗GPT도 사용하시고 일부는 제미나이가 사용하시고 그리고 클로드도 사용하시고 네이버의 클로퍼 X는 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걔네들을 잘 보시면 걔네들은요 지식만 있는 애들이에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능만 있고 지식만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인간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과 뇌와 몸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수시로 변하면서 생겨나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파트는 아직 인공지능이 따라갈 길이 아직 멀죠. 근데 인공지능이 나중에 몸이 생겼을 때는 인공지능의 몸이 또 몸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처럼 그 이제 만들 때 마요네즈가 이제 뇌 부분에 들어가서 갑자기 뇌 부분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AI 시대에는요 지금 AI가 잘하는 걸 보면요 수학 계산 잘하죠. 수학 문제 처리하는 걸 잘하죠. 그리고 영어 번역 정말 잘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떤 어려운 문제는 어떤 어려운 실험이라 제가 물리학 실험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거면요 그 자리에서 다 정확하게 틀리는 걸 요즘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 있고 인문학적인 성찰이 담겨 있는 지식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은 결국에 욕망의 덩어리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근데 욕망이라는 걸 사실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드는 질문들, AI한테 만드는 질문들은 욕망이 반영된 질문들이에요. 그럼 AI는 그걸 느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가장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대답들을 하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AI가 인문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행복과 쾌락과 권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인간이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한때 의학도였기 때문에 몸과 정신의 결합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문학들을 공부를 해야 그것은 사실은 AI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즉 인문학에는 사람 인자에는 사람의 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몸까지 그러니까 욕망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AI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조만간 한 30년 정도 되면은 저 완전한 휴머노이드형 AI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는 진짜 더 이상 인간이 저 휴머노이드형 인간 AI에게 과연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 30년 동안은 인문학을 착실하게 공부하고 인문학적 사유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운 사람이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올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저는 꼭 이 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인문학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성이란 말은 문학처럼 문학을 전공해서 그리고 사학을 전공해서 철학을 전공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문성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문학을 공부해서 나츠메 소세키가 1903년에 발표한 소설은 뭐냐 이런 거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문사철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럼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려면 그런 인간이 모여가지고 합리적인 인간도 있고 비합리적인 인간도 있고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집단 심리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패턴도 읽어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문학을 내가 본 배우 그 지식을 습득해서 학점 A+A0 받는 데 목적으로 쓴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돈을 버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겠지만 내가 배운 인문학적 지식과 그것을 Y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그러면서 내가 문사처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인간을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화물을 이용하겠다는 마인드를 생각한다면요, 얼마든지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투자의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리고 마흔에 읽는 쇼펜하고 있잖아요. 그 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 책들을 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갔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읽어보시면요, 아, 한국인들이 MZ세대가 좀 다르고 40, 50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읽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려면요, 물론 저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고 책은 인문학이고 저는 세이너의 가르침도 실은 자기개발서지만 인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PSR이 뭔지, PR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뭐 금융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시겠지만 그거 이전에 필요하신 것들은 그런 세간에 뜨고 있는 인문학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 혹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은 다음에는요, 제가 아는 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런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키워드 트렌드 검색란에 보면 그 키워드를 쉼표를 치고 나면 그 키워드를 비교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면 한 달 전에 1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 키워드를 많이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저는 책을 읽으면 구글 트렌드와 같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금 NFT가 시장이 안 좋고 알트코인도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만 주야 천천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4월 달에 반감기라는 큰 이벤트를 맞아가지고 1억 원까지 간 건 이해돼요. 근데 사실 저는 더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1억 원보다 더 미치잖아요. 더 떨어진 적도 있었고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외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요정을 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ETF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빠져나갈 때마다 들어오고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균형점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지금 1억 원의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이 15억 되게 바라는 그런 날은 현실적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지금 쉽게 말하면 금의 가격처럼 가치 저장 수단의 한 분야로서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그래서 폭락도 하지 않고 폭등도 하지 않는 1억 원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의 사실상 반감기가 완전히 끝난 거나 다름없어서 지금 현재 뭐 진짜 뭐 캐시우드의 말을 들어보면 뭐 지금 현재 15만 달러는 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 이벤트가 터지면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오르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안정돼서 이제 P2P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금융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불러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에서 황신이 벌어질지 저는 그것이 AI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건 엔비디아거든요. 이제 실제 발표한 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일지 아니면 컨센서스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AI가 진짜 제 생각에 이거는 단순하게 AI가 한방에 헛발질이나 이런 어떤 기대감에 지나친 선반영이 아니라 진짜 인간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 때문이라도 사람은 결국 책을 읽고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피터 자이안의 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해가는데 지금 현재 중국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시진핑이라는 독재자 3기 이후에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이제 젊은 사람의 취업,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대만과의 어떤 굉장히 긴장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굉장히 투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청나라의 땅이 지금 현재 중국의 땅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소수민족으로 한족이라고 불리는 중원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과 대립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한 나라가 된 건데 저는 뭐 중국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분열하면서 소련이 분열하면서 다시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졌듯이 중국도 이제 공산당 이 독재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땐 모르지만 15년, 20년 안에는 중국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제로 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AI들 시대에는 사라질 직업들은 눈에 보이는데 뜰 직업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AI의 보고서 전체를 통째로 넣어주면은 AI가 알아서 그 나이스에 들어가는 생활기록부 문구로 딱 정확히 500
자, 1500바이트로 양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생계에 올리신 선생님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AI를 나에게 최적화된 툴로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AI를 좀 트레이너를 시키는 거죠. 어떤 업체는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AI로 학생들 생계부를 보면 합격할 확률이 어디 학교에 90%다, 60%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I를 즉 수많은 직업에 맞게 트레이닝하고 튜닝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많이 이용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간인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그 생산성은 결국 한 사람이 인간이 돈을 번다는 건 한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한 시간의 가치가 이게 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를 AI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한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이 시간당 10만 원짜리, 그것도 대단한 거네요. 시간당 10만 원이면 하루에 10시간이라면 100만 원 버는 건데, 만약 그런 인물이라면 그 시간당 가치를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책과 AI를 묶은 그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차세대 AI가 엄청나게 몰고 올 실업시대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세계사라는 파트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게 보시면서 세계사가 돈의 흐름이라는 쪽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돈에 대한 본능을 억눌러 왔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노예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모든 사건의 배경에 돈이 있거든요. 이런 돈에 대한 갈등으로 해서 세계사 책을 제대로 한번 읽으면서 세계사를 그냥 단순하게 영웅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흐름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서 세계사 공부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래에 어떤 직업이 뜰지를 SF 소설이나, 최근에 제가 언더랜드라는 탕웨이가 나오고 김태형 감독이 찍은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런 테마 아이템 이런 것들은 김초엽 소설의 관내분실이라는 소설에서 나와 있던 것과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미래에 뜰 직업들을 어떤 뛰어난 SF 소설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마치 전기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예측했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력을 갖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예측력을 좀 빌려오면은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내가 투자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성장일기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출연했던 채널인데요. 굉장히 저로서 저도 애정이 많고요. 여러분들 성장일기를 통해서 좋은 책들이, 이건복 작가님이 직접 이제 또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쉽게 말하면 모든 정보를 완전히 다 가공까지 해가지고 떠먹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유튜브로만은 적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와 함께 여기서 나간 좋은 책들을 골라서 직접 읽어보시는 그런 경험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